중고거래 몇번 해보셔가지고 트이신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모든 전액을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들고,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라고. 최근 배달 주문이 줄면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기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사기 피해 글들입니다. 주행 거리가 짧다는 장점에 구매했는데 정비소에 갔다가 주행 거리를 조작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내용들입니다. 주행 거리 조작에 이어 피해 사례가 많은 건 이른바 외판가리.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근에 뭐 코시국이 이제 끝나서 거리두기가 끝났죠. 배달 주문도 자연스럽게 많이 줄었습니다. 상업용 오토바이들이 대거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상업용 수요가 끝나면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자가용 수요 쪽으로 물량이 돌아갈 수 있어서 좀 득이 될수 있습니다. 뭐 그래픽카드 사태처럼 코시국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인 열풍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지금 시장이 풀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뭐 좋은 신호라고 보면 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이 상업용, 배달용으로 쓰던 것을 껍데기만 갈아서 거리를 속여서 판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어요. 뭐 자동차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동차 쪽에서도 비일비재한 그런 부분입니다. 키로수가 많다고 해서 뭐 안전상으로 크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준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정비를 해놨다면 키로수 많더라도 사실은 잔여 수명이 남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잦은 잔고장과 비싼 수리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지만 생명의 위협은 대부분 가지는 않습니다. 뭐 뉴스에서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상업용으로 타던 키로수가 엄청 많은 그런 바이크를 낮은 키로수의 승용으로 운행을 했었던 것처럼 판매를 해서 그걸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거죠. 제값 다 주고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키로수가 엄청 많이 주행한 이거죠. 자가용인 줄 알고 샀는데 택시 부활차였던, 중고차로 봤을 때는 키로수가 상상을 초월하죠. 택시 부활차는 기본 2, 30만 키로는 기본입니다. 많이 타면 7, 80만씩 타죠. 그런 것처럼 상용 오토바이도 그렇습니다. 상용으로 사용하면 보통 이제 10만 키로는 그냥 넘거든요. 주행 거리가 10만 키로 정도는 그냥 넘게 탑니다. 대단하죠. 스쿠터가 10만 키로 이상 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되었냐면은 키로수 적은 거, 값싸지만 키로수 적은 거, 이거는 동서고금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지인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 물건을 찾을 때 제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물건 찾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라고. 값이 싸면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값이 비싸고 키로수가 작고 새거 같은 중고를 원한다면은 차라리 새차 사는 게 마음 편하다. 중고를 그렇게 없는 물건을 자꾸 찾아내려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한 물론 새거 키로수 적고 새거 같은 거 찾을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은 양심적인 곳은 주행 거리가 많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지를 하고 비교적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사면 알뜰하게 살수 있죠? 알뜰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무조건 나는 새거 같은 중고, 키로수 적은 중고 이런 거 찾다 보면 이런 식의 함정에 걸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고로 구매할 때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바이크 모 커뮤니티를 보면은 바이크 구매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이크 구매 자체를 본인이 직접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믿고 산다라고 하죠. 화물 거래를 합니다. 오토바이는 화물 거래를 하면 안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고가의 제품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차량들은 비싸죠.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직접 보고 주문 거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고 바이크를 내가 다박살나, 저처럼 다박살나는 오토바이를 사오는 게 아니고,
멀쩡한 오토바이를 제값 다 주고 사오시는 분들은 껍데기, 카울에 있는 기스라든가 찍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사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오면 그거 다 내가 내 돈 주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멀쩡하다 해가지고 사진이 왜곡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 받기도 전에 완전 송금하고 끝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고거래는 이미 이거는 초보자분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중고거래 몇 번 해보셔가지고 트이신 분들은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물건을 살 때는 오토바이 기본적인 부분,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정식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서류상 차대번호와 오토바이 차대번호가 차이가 없고 오토바이에 적혀있는 차대번호에 찍힘이라든가 뭔가 훼손, 이미 조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행거리는 많이 보시는데 차대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계기판 주행거리 많은 건 속으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서류가 있죠. 등록 불가능한 서류 아니면 차대번호 훼손 때문에 등록 불가능한 차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 못해요. 오토바이 차 자체를 키로수 많은 것도 고쳐서 탈 수라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 차대번호가 조작된 거는 판매 중고로 판매할지도 못하고 탈 수도 없습니다. 환경검사 받으러 가면 빠꾸 먹어요. 이거 차대 손댄 흔적이 있는 것 같다, 검사 보류 이렇게 떠요. 검사 보류 되면 어떡하냐, 계속 연장하면서 타거나 그것도 허가해줘야 돼. 계속 연장해서 타거나 아니면은 이거 폐차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모든 전액을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들고 아 이거 가져가야겠다 라고 뭐 내가 이 오토바이 모든 부분을 다 파악했고 하자까지 다 파악해서 이 정도 돈을 주고도 살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송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짜고짜 송금해줬다가 사기해서 사기라가지고 잠수 화물로 받기로 해놓고 그 잠수 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새거 같은 중고 없습니다. 키로수 어느 정도 있더라도 관리 잘된 물건들이 되려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꽝 확률은 키로수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제품들이 꽝 확률이 적습니다. 양심적인 매물이거든요. 키로수가 적은 매물들은 비싸더라도 뭐 아니면 돕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꽝이거나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거나입니다. 근데 키로수가 적으면 매우 비싸겠죠? 키로수가 적다고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샀어. 제 돈 주고 다 샀는데 막상 보니까 키로수가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키로수가 엄청 많이 탔는 거를 계기판을 속인 거야. 지금 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사할 때 ODO라고 적산거리, 총주행거리를 이제 검사하면서 파악을 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주행거리를 정기검사하면서 반영을 하려나 봅니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계기판 손대거나 바꾸거나 이러면은 구조변경, 계기판 변경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싸고 좋은 거 없으니까 싸고 좋은 거 찾지 마세요. 센터에서도 눈탱이지만 개인 간의 직거래도 눈탱이 많습니다. 어딜 선택하건 자유인데 개인 거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센터도 일부 비양심 센터에서 구매하시면은 눈탱이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이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매물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